알츠하이머, 치매. 이 수녀님들이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참 적대요. 그러나 수녀님들도 치매에 걸리는 수녀님들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타임 잡지에 이 스노든 박사라는 이 사람이 유명한 치매 연구가인데 수녀들에 대하여 치매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이 뭐냐고 하면 이런 수녀님들은 70, 80, 뭐 거의 90 가까운 수녀님들도 있는데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옛날에는 나이가 들어서 치매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녀 연구를 해보니까 나이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 60대 수녀님들도 치매 걸리는 수녀님이 있고, 이 80대, 90대에서도 치매 전혀 없고, 예, 아주 기억력도 좋고, 예, 이런 수녀님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고 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수녀님들이 쓴, 글 있죠. 글, 또는 일기장, 이런 거를 이제 그 수녀원에 이 스노든 박사가 그거를 요청을 했어. 이 스노든 박사 생각에는 아무래도 각 수녀님들의 그 내면의 환경이 영향을 미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해보면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이 일기장에 아주 긍정적인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말은 어떻게 살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의미 있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80대 수녀님들이 의미 있게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수녀님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역시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사는 삶이 사실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이 하신 일, 병원. 그래서 성모 병원, 뭐 천주교회는 병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병원에 가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족이 없는 환자가 있으면 수녀님들이 돌봐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환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면서 사는 수녀님들은 일기장의 내용이 풍부해. 오늘은 그 누구를 만났는데, 그래서 지난 2주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고, 이제는 기도를 할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정말 좋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정말 의미 있었다. 즉 의미가 있다는 말은 생기가 넘쳤다는 말이에요. 결국 생기가 넘쳤다는 말은 결국 사랑으로 사랑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뻤다. 왜 기쁠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그 사랑 자체가 생기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가 많이 들어와서 결국 내 유전자들이 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돌핀도 생산되고 다른 유전자들도 켜지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동안 생기를 받으면 의미도 있고 또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생기를 받고 켜져서 암세포도 잘 죽일 수 있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의미 없이 살면 이렇게 저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가 어떻게 나타나게? 이렇게 그냥 쳐져 있어요,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뉴 스타트 오실 때는 이렇게 쳐져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눈동자가 반짝반짝해, 지금. 예. 네. 생기가 나. 예. 네. 요즘 이 김수현 씨 남편 우리 조한근 씨는 아토피도 좋아지면서 예, 아주 얼굴이 밝아요. 왜 이제 마누라가 어떻게? 예, 마누라가 지금 있잖아요. 그 이제 맨날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남편이 왜 이렇게 잘 안 해줄까? 미워 죽겠네. 그러니까 맨날 조심조심. 현재는 그래서 이제 생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쳐져서 뉴 스타트 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도 내가 처지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처지는구나를 느끼면 반드시 그 처지는 상태를 거부해야 돼요. 예, 네. 그게 이게 중요. 거부해야 돼. 거부. 어떻게 거부해? 노래라도 불러야 돼. 노래라도 불러야 돼. 그리고 뭐예요? 노래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하하하하고 방 안에서 좀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맛이 간 것 같아도 할 수 없어.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 즉 내가 그렇게 주위 사람이 보면 저 맛이 갔어 저 사람 미라고 하는 그렇게 오해받을까봐 겁나고 쑥스럽고 그거를 극복할 만큼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악명을 거부해야 돼. 그 거부 안 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간주돼 버려요. 영적 차원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는 선택하라.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그냥 도와주면 될 거 아니요. 꼭 내가 뭐 선택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표현하고 행동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도와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알겠지? 안 하면 벌 줄 거고, 시킨 대로 해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 조건적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왜?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지 않는데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당신하고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령 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선택,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왜 선택도 안 했는데 도와주냐?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냐? 라고 악령 쪽에서 반박하면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예. 그래서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이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구하는 자에게. 이제 주시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나는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냥 생기 넘치지 않도록 살아가는 만큼의 생기. 그래서 생기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생기를 줄 수 없는 히틀러처럼 뭐예요? 내가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기 필요 없다는 얘기. 그럼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히틀러에게 더 이상 생기를 줄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너무 새끼는 착하니까 살려주고, 너무 새끼는 뭐예요? 악하니까 죽여버려. 그런 조건적 신이 안 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있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젊은 수녀님들이지만은, 왜, 젊으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매가 빨려오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수녀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수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후회를 하고,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수녀 생활을 하면 여자들이 다 모인 곳이라 아무리 수녀라 캐도요 서로 알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투도 있고 뭐 그럼 뭐 미워 죽겠다 그런 그 사회에서도 악령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침에 잘 안 걸린 사람들은 그거는 뭐요? 그거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내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사람 있으면 나는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잡념에 시달리는 수녀님들은 일장을 써놓은 거 보면 뭐라고 썼어? 아, 지겹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 나는 왜 수녀가 되기로 선택했을까? 후회한다. 옷 벗고 나갈까? 갈 데가 없구나. 아, 모든 것,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생각하기 싫다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치매를 선택하는 거야. 기억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 알고 보면 여러분 간단해요. 이 의학이란 것은 복잡한 것 같지만 파고 들어가면 간단한 원칙이야. 그거에 따르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하, 이런 나이가 들어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 남을 도와주는 사랑을 베푸는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이는 많아도 예.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장수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쪽 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장수를 한번 의학적으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 안에 유전자 뭉치, 실뭉치, 염색체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염색체입니다. 여기 유전자가 쫙 있죠. 실이, 실뭉치인데. 이 염색체의 맨 끄트머리에는 이제 유전자는 유전자인데 이게 어떤 어떤 특별한 생물학적 기능을 하도록 어떤 하는 어떤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아니라, 자, 이 유전자들을 책이라고 보면, 이 유전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책꽂이 있죠, 책꽂이. 이 책꽂이 역할을 하는 양쪽 끄트머리에 그런 특별한 DNA 구조가 있어. 근데, 그래서, 요런 것들을 뭐라?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텔로미어. 이거는 크로모솜 염색체. 끄트머리에 있는 것을 텔로미어라고 해요. 텔로미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뭐 간단한 뜻이에요. 텔로라는 것은 끄트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폰 그러잖아요. 그게 끄트머리란 뜻이에요. 알고 뭐, 그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단말기라고 그러잖아. 쫙 끄트머리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선전화를 할 때는, 우리 때 요즘은 다 핸드폰 무선이지만, 유선전화를 할 때는 그 전선에 두 사람이 양 끄트머리에서 대화하고자. 그게 이제 텔로라는 얘기예요. 그 끄트머리에 있는
mirror라는 말은 토막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segment. 그러니까 양쪽 끄트머리에 있는 토막. 그건 특별한 구조를 가진 책꽂이 같은, 그래서 이 책꽂이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양쪽에 다 떨어져 나오면. 책이 어떻게? 넘어진다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텔로메어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 짧아지지.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텔로메어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명은 뭐예요? 다 같아. 같은데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잘 뉴스타트를 하면 잘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텔로메어 길이가 달라져.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청정하고 너희의 마음에 간직하면 너희가 장수할 것이요. 기똥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보세요. 이 텔로메어가 하나 떨어지고 두 개 떨어지고 세 개. 점점 짧아지잖아. 짧아지고 이제 아주 노령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요거밖에 안 남았어. 요것마저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이거지. 그럼 이거를 그냥 운명에 맡겨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 왜? 태어날 때는 텔로메어 길이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같은데 한 40년 지나고 텔로메어 검사를 해보면 길이가 달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이의 텔로메어를 갖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확 짧아져 있고 많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많이 남아있어.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없더라. 나이가 드니까 뭐요? 이제 뭐 인생이란 게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유전자 꺼져. 무슨 유전자까지 꺼지느냐? 라고 한번 알아봅시다. 장수에 관한 유전자도 꺼져. 그럼 장수에 관한 유전자라는 게 뭘까? 자, 여기 보면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뭐냐? 자,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자, 여기는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하는 화살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붙어있던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갔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새로운 텔로메어를 갖다 붙이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새로운 텔로메어를 가지고 와서 생산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이 무슨 물질? 무슨 색깔이요, 이거? 노란 색깔. 여기도 이 노란 색깔. 물질이 텔로메어를,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뭐예요? 또 붙였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그런 말 듣는 사람 있죠? 또, 아이고, 1년 전에 비해서 팍 늙으셨네. 이게 다 노란색 물질이 텔로메어를 얼마나? 얼마나 새로 만들어서 갖다 붙였느냐. 그 세월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누구나 다 떨어져 나가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새로 갖다 붙이는 것은 달라. 답은 뭘까요? 왜 생기? 맞아요. 답이 생기다. 그럼 답이 생기란 말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생기라고 답을 했는데 그게 왜 생기를 받으면, 안 늙느냐 하면, 이 노란색 생기를 받으면, 노란색 물질이 이 새 텔로메어를 갖다 붙이도록 하니까 안 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은 뭐예요?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는 물질이야. 그래서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해서, this yellow stuff is the, a kind of substance which produces new telomere. Okay. And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라이즈라고 그래. 한국말로 하면 텔로메라제, 혹은 텔로메레이즈라고 부른 게 이제 영어로 좋아. So, 텔로메레이즈는, 특별한 효소로서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는 물질이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텔로메레이즈라는 이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많은 사람이 안 늙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텔로메레이즈는 어떻게 생산이 될까? 모든 우리 몸에 생산되는 물질은 다 유전자가 생산해요. 그러니까 이 텔로메레이즈라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잘,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은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해서 새 텔로메어를 자꾸 잘 생산해서 떨어질 때마다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하니까 잘 안 늙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텔로메라이즈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생기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박수를 쳐야 돼. 아마 제가 성경에
어떤 말을 올리라 치면 저는 뭐 새 말은 올릴 수 없고 구하라 바로 다음에 과로 해가지고 박수 치라 하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 제가 뭐 인간으로서 새 말을 예수님이 안 한 말을 올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라 그 옆에 예 네. 과로 박수 치자. 그럼 예수님이 호호호 좋았어 그랬을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결국 생기를 받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매 순간 내가 그 생기를 선택하고 있는. 그 박수는 결국 뭐예요? 나는 생기를 선택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 뜻에 이 텔로메라이즈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아, 여러분 질서정연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며 동시에 사랑의 법칙이다. 이것이 삶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것이 또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하는 말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곧 길이요. 살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기라. 박수, 맞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나를, 이래서 하면 졸리기만 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거든, 이게. 이게 첨단 유전자 의학, 후성 유전자 의학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진짜 해야 될 공부가 있다면, 이제 뭐 나이가 들었는데 돈 더 벌 공부는 그만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예요? 진리. 진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예. 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중에 2부 세미나에 남으시는 분이 상당히 이번 전기들보다 비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 이 강의를 아주 깊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라야만, 아, 그러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의 그 영향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자가 무엇을 또 연구해 봤냐. 운동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한번, 이 텔로메라이즈가, 이 노란색 물질이 생산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생기가 넘쳐야 운동을 합니다, 사실은. 쭉 터져서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암 환자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암 환자든 어떤 환자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저러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아니, 뒤로 돌아보기는. 네. 눈빛이 뭐예요? 상태에 반짝반짝. 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박수를 다 치고. 네. 정말 희망이 보여. 네. 제가 정말
보이는데,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운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맨날 테레비나 보고 있어. 이제, 이쪽 그룹은 뭐예요? 하루에,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해서, 운동을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달을 지나서, 이 요즘은 이게 의학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이 텔로메라이즈가 얼마나 피 속에 텔로메라이즈가 생산되어 있냐를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지금은. 그리고 이 유전자가,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켜졌냐, 꺼졌냐도 다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이 노란색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이즈가 생산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면 텔로미어는 자꾸 떨어져 나가고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텔로메라이즈, 옛날 운동 안 할 때보다 어떻게 노란색 물질 생산량이 올라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단 열흘 동안이라도 이 뉴스타트를 해서 내 몸 컨디션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 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그 내면에 많은 우리 의사들이 아직도 발견해내지 못한 많은 변화들이 다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로 인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하 여러분의 T세포가 그 뜻에 감지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주인님은 이제 건강식을 하고 박수를 치고 아침마다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T세포로서는 뭐예요? 우리 주인님이 내가 맡은 사명이 뭐예요? T세포가 맡아 있는 사명. 하나님이 T세포에게 준 사명. 암세포 생기면 죽이는 거야. 이제는, 나 T세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뭐요? 암세포를 나가서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도 없고, 더럽게 재수없이 암에 걸려가고, 또 운동해야라 말이야. 오늘 비 오는데 잘 됐다, 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운동하자. 그래서 비가 와도 뭐 우산을 받치고, 와서 운동하고, 우산이 없으면 이 건물 안이라도 어떻게 해? 우리, 제가 사는 방도 지나가 보고, 여기가 박사님 방이라며, 지나가, 또 계단 올라가서 뭐요, 2층 가서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3층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거 한, 뭐요, 한 5번 돌면, 여러분, 3, 40분, 간단히 가요. 그러면 몸 안에서 T세포는, 이야, 우리 주인님이 이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거기다 대놓고 뭐요?
한잔하자, 이랬어 하면. 거기다 막 삼겹살 처먹고 막 이랬어 하면. T세포로서 죽을 지경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는데, 그 암세포하고 이제 혈관 속에서 만나면 이제 서로 이제 암세포가 나 암세포입니다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T세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는 살만하지. 근데 암세포 뭐래? 에이, 요즘 자주 술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하니까 아주 살만합니다. 그 T세포는 뭐라 그래요? 그래, 잘 살아. 나는 죽을 맛이다. 나는 막 은퇴할란다. 너는 좋겠다. 이러다가 뭐예요? 뉴 스타트. 그럼 T세포가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방향이 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변화를, 그게 뭐부터 변해? 뇌파부터 변하잖아. 알파파로 쫙 변하니까 그 뇌파가 유전자에 신호를 주니까 베타파일 때는 암세포가 기분이 좋았어. 근데 알파파가 쫙 들어오면 어떻게? 암세포가, 아하, 이 분위기가 달라졌네. 뭐, 작심 3일인데, 한 3일만 기다려보자. 근데, 날짜가 갈수록, 더 알파파가 강해져. 아,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여러분. 근데 뉴스타트에서는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 차재민님이 노래 시키고 그러잖아. 못해도 하는 거야. 어떤 날은 되게 못하죠. 그렇죠. 못해도 박수 뭐요? 쳐주고 내가 못해도 창피할 거 없어. 왜? 우리들은 다 뭐요? 생기가 필요한 공통적인 운명의 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고 기뻐해 주고, 예. 이러면서 잘하냐 못하냐 이거 따지는 건 사회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예. 이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라도 예. 그래서 여러분 운동량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비 안 올 때 예, 밖에서 한 20분, 30분이라도 또 따로 걸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그 저는 요새 날씨에 신경을 많이 써요. 왜? 사랑이 때문에. 자식 비 맞출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늘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비가 안 올 것 같아. 그럼 그 시간에 데리고 나와서 운동해줘야 돼. 그러면 밤에는 또 비 오니까 제가 계속 매일 밤에 나가서 9시, 10시 이제 나가서 이제 하고 들어오는데. 이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정말 이 건강에 대한 진리예요, 진리. 뭐, 이 약 먹으라, 저 뭐, 이건 진리가 아니야. 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이론은 약 안에는 없어요. 예. 네. 그저 병 때문에 생기는 그 증세만 그거를 화학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증세 완화의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예. 네.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병만 나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문제도 내 질병도 치유가 되겠지만 질병 치유로만 끝나는 것이 뉴스타트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장수하게도 합니다. 성경은 그 장수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운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다. 운이 좋으면, 뭐, 유전자를 좋게 태어나면, 옛날엔 그랬어요. 야, 장수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뭐예요? 장수하는 집안에 태어나야 장수할 수 있어. 우리 집안은 장수하는 집안이 아니더라고. 그런데요, 우리 집안에서 최고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야. 다 우리 외가나 친가가 장수를 못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어떻게 뉴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80.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장수 1등은 우리 어머니. 제가 우리 어머니를 넘어설라고 지금 계획 중인데, 넘어설려면 한 100살은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두고 볼 일이고, 하루하루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거 이제 저는 80인데,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70 이상을 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2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등, 2등은 뉴 스타트로 말미암아 등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 뉴스위크 잡지에 발표된 아주 중요한 God and Health. 하나님을 믿는 생활과 우리의 건강이라는 제목의 연구입니다. 우리 셰너님은 교수님이에요. 우리 셰너님 부인님은 심리 상담사. 예. 그래서 여기 보면 Is religion good medicine?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종교는 좋은 약인가? 라고 이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건강에 좋은가라는 뜻이에요. Good medicine은 건강에 좋은 거라. 그다음에 왜 과학자들이 신앙생활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believe. 믿기 시작했는가, 과학자들이. 그런데, 저거는, 이제, 제가, 내일쯤, 한번,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뉴스위크의 특집 기사로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역시, 장수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자,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야.